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세종병원 외래진료 환자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병원 내 와이파이는 무료 개방되어 있으며 네트워크 세종하스피탈을 선택하여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안내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진료는 예약 및 서류 준비, 진료 접수, 외래진료, 진료비 수납, 처방전 발급, 검사 시행 및 약국 방문으로 진행됩니다. 진료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4시 30분, 토요일 오전 8시 45분부터 11시 30분까지이며 점심시간은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입니다. 진료 예약 방법입니다. 진료 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 세종병원 앱, 직접 방문 또는 대표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내원전 준비사항으로 필요시 진료일회서나 소견서, 건강검진결과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를 위해 검사 결과 자료와 약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타 병원 영상 CD는 1층에서 등록해 주시고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 접수 방법입니다. 세종병원에 처음 진료를 받는 경우 1층 초진 데스크에 먼저 방문해 주시고 그 후 접수를 위해 외래 간호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 진료 시 현재 증상 및 경과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복용 중인 약명과 남은 약 일수는 미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진료 관련 재증명 서류는 진료 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한 병원 환경을 위해 매 진료마다 성함과 환자 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수납 및 처방전 발급 방법입니다. 1층에 배치된 무인 수납기를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진료비를 수납하고 처방전을 발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지원팀 수납창구에서도 접수와 수납이 가능합니다. 한번 카드를 등록하면 진료비 하이패스를 통한 편리한 결제도 가능하며 스마트 세종병원 앱을 통해서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외래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필요시 당일 검사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원외 원내 약국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 발급기 안내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는 까치공원 앞 작전 도서관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빠른 보험 청구를 도와드릴 수 있는 실손 보험 청구기는 2층 안내 데스크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마트 주차 무료 주차 안내입니다. 원내에는 주차요금 무인 정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원 1층 정문 출입구에 있으며 차량 번호를 입력 후 자동 정산이 되면 출차가 가능합니다. 정산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차관리실에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주차 기준 안내입니다. 외래진료, 일반검진, 당일검사 시 차 한 대에 한해 당일 1회 4시간 무료주차가 가능합니다. 즉시 회차 10분은 무료이며 이후 초과 10분당 5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세종병원의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 스마트 세종병원 모바일 앱 안내입니다. 앱 검색창에 스마트 세종병원 검색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건강관리 서비스와 모바일 결제 등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 설치를 원하시는 경우 1층 고객지원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외래 이용 안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세종병원은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위해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